바로 명언 공부 4월 12일 시발 불가 부반 화살은 한번 시위를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잠서라는 책에 나옵니다. 잠서는 청나라 때 사람인 당견이 쓴 책인데요. 원래 이름은 형서였습니다. 훗날 증보되면서 잠서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책에는 봉건 왕조 체제에 대한 비판이 많은 편입니다. 당견은 이 구절에 이어서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수습할 길이 없다. 정발 불가 부수라고 말합니다. 정책 수립과 시행의 신중함을 강조한 그런 대목이죠. 예로부터 통치자가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정책의 변덕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조변섞게 하는 정책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헛공약과 헛정책을 밥 먹듯이 하는 통치자와 정치가들은 한번 떠난 백성들의 마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사회 오늘 1977년 4월 12일 신화사통신이 1976년 여름 삼고시대 은나라 마지막 도읍이었던 하남성 안양 무관천 부근에서 은나라 시대의 노예주가 노예들을 대량 살상하고 제사를 지낸 구덩이 200여 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무렵 안양 소둔천 은어에는요 보존 상태가 완전한 은나라 때 노예주 귀족의 무덤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은어 유적지입니다.